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테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에서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폭우가 내리면서 일본 전역에서 큰 피해가, 특히나 이 일본의 간토 지역, 도쿄도 밑에 간토 지역에 큰 피해가 나고 있는데, 특히 이 간토 지역이 가나가와현 쪽이죠. 이쪽에서 많은 피해 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7월 3일 이 시즈오카현, 이 가나가와현 바로 옆입니다. 시즈오카현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7월 3일 산사태가 발생해서 약 20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. 지금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의 아즈산에서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이 산사태가 발생해서 여러 채 주택을 덮쳤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제 20명 정도가 떠내려가서 생사를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일본의 소방 및이 경찰 정보에서 보고를 발표했고요. 시즈오카 현은 이 자위대에 구조를 요청했고 이 현장 정보를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 교도통신도 시즈오카 현을 인용해서 이날 아타미시에서 산사태로 주민 약 20명이 떠내려갔다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. 일본에서는 이 활발해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48시간 동안 시즈오카현과 이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 400에서 500mm의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다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